206쪽까지 그 16번까지에서 보면은 이때까지 뭡니까? 부타고 사선님이 업을 1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됐죠? 이거는 또 하면은 시간 갑니다. 그죠? 업은 12가지로 있잖아요. 예, 특히 여기서 생산업 뭡니까? 그죠? 생산업, 방해업, 죄송합니다. 생산업, 돕는 업, 방해업, 파괴업. 이건 저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업이 또 과보를 가져오는 순서에서, 그죠? 중업, 그죠? 무거운 업, 임종이 다다르 지은 업, 그 뭡니까? 습관적으로 지은 업, 어떤 업,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류입니다. 됐죠? 그죠? 우체권, 그죠? 이렇게, 그죠? 업을 12가지로 설명하는 거는, 예, 청정도론 말고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본되는 것만 말씀을 하시고, 자, 17번에서 부타고사 스님이 이제 뭐라고 또 이제, 그죠? 우리 뭡니까? 그죠? 그죠? 막 어렵다는 또 말씀을 하십니까? 이와 같은 12가지 업들에 대한 업의 차이와 과보의 차이는 부처님들의 업과 과보에 대한 지혜에 의해서만이 있는 그대로 성찰에 따라 분명하게 드러난다. 됐죠? 업과 그 과보에 대해서는 뭡니까? 부처님 말고는, 부처님의 지혜 말고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예, 사리뿌다 존재, 지혜제일이라는 사리뿌다 존재도 안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북방 대지도론 설명 드렸죠. 그죠? 그죠? 자, 업과 그 과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일체 지자인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1. 물으면 바로 대답한다. 2. 뭡니까? 몇 초 멈칫멈칫 하시다가 몇 초 뒤에 대답한다. 3. 뭡니까? 책을 한참 보시고 나서 대답하신다. 4. 뭡니까? 문을 다 걸어 닫고 벽을 보고 앉아서 한참을 그 사유를 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나서 대답하신다. 1, 2, 3, 4 중에 어딥니까? 4번이죠. 그죠? 대지도론에 그래 나옵니다. 물론 1, 2, 3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북방에서도 있잖아요. 업과 그 과보에 대한 것은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만 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 한 수를 더 들어가야 됩니까? 일체 지자인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문을 걸어 닫고 한참을 자정해서 사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답하시는 주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부처님들이 그죠? 업과 과보에 대한 지혜에 의해서만이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다. 청정도론도 똑같이 그렇게 그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혜는 제자들과도 공유하지 않는 부처님들께만 있는 거죠. 됐죠? 제자들 뭡니까? 사리뿌다 존자. 택도 없다는 겁니다. 됐죠? 가섭 존자. 택도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부타고사 스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지혜는 제자들과도 공유하지 않는 부처님들께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자는 업의 차이와 과보의 차이를 일부분이나마 알아야 된다. 됐죠? 일부분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죠? 됐죠? 일부분이나마 이해하지 못하면 뭡니까? 그죠? 우리가 의심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아, 씨, 의심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죠? 아, 씨, 의심이 있는데, 이건 부처님 말고는 알 수 없다 하니까, 아, 참, 미치고 펄쩍 뛰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합고, 그래야 될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부분이나마. 됐죠? 일부분이나마. 이거 동그라미 확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일부분이나마. 한번 의미해 보십시오. 그죠? 일부분이나마 알아야 의심이 극복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업의 차이점을 표제만 보여줌으로써 설했다. 부타고사 선생님이 12가지로 간략하게 설했죠. 그죠? 앞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간단 명료하지요. 제가 오히려 설명은 잘했죠. 그죠? 출세해갖고 뭡니까? 돈 좀 벌어갖고, 그 소나타 사러, 그죠? 그 내려가갖고, 소나타 끌고 올라오는 과정으로, 여기 뭡니까? 생산업, 그죠? 돕는 업, 방해, 파괴업,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됐죠? 그죠? 임종에 다다르, 뭡니까? 무거운 업, 임종에 다다르 지은 업, 습관적으로 이거 차이 다 설명했습니다. 됐죠? 제가 오히려 부타고사 스님보다 훨씬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거는 부처님의 경지라는 거랍니다. 됐죠? 사리뿌다 존자나, 그죠? 가섭 존자 같은 부처님 제자들도 이거는 공유할 수 없는 부처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지혜다. 그렇지만은 일부분이나마 우리가 모르면 의심이 극복 안 된다. 그래서 내가 12가지로 간략하게 뭡니까? 표제어만을 보여줬다. 표제어, 표제 딱 되죠. 그죠? 제목만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 12가지 업을 업의 회전에 포함시키고서 어떤 사람은
업의 회전과 과보의 회전을 통해서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정신물질의 조건은 뭡니까? 업의 회전과 과보의 회전, 업과 과보의 관계. 됐죠? 우리 89가지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을 89가지로 분류합니다. 됐죠? 89가지 내지 121가지로 분류합니다. 굉장한 분류입니다. 됐죠? 그 분류하는 기본 전제가 뭐였습니까? 분류하는 제1의 방법론이 뭐였습니까? 업과 과보입니다. 됐죠? 왜 업과 과보가 기본 방법론이 됩니까? 그게 불교입니다. 됐죠? 불교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그죠? 지금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갔냐? 이거는 업의 업과 과보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설명하는 것도 업과 과보로 설명합니다. 찰나생 찰나멸하는 수백억 조번 일어나는 이 마음을 업을 짓는 마음과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업을 짓는 마음은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됐죠? 예, 그다음에 그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보 관계없는 뭡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 그럼 이거를 경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계 마음. 됐죠? 쫙 해보니까 89개더라. 요렇게 됩니다. 그죠? 와, 유식은 막 식을 9개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9단이다, 9단. 유식이 막 마음에 관한 한 최고 높은 경지다. 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할게요. 예? 상자부 불교는 마음을 89개로 이야기한다. 그럼 89단이네. 9단이 넘냐, 89단이 넘냐. 예? 유치원 애들도 알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억수로 믿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이 바로 업과 과보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부다고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가 이와 같이 업의 회전과 과보의 회전을 통해서 조건으로부터 정신물질이 일어나는 곳을 보고는 현재 이렇듯이 과거에도 업의 회전과 과보의 회전을 통해서 조건으로부터 생겼고 미래에도 업의 회전과 과보의 회전을 통해서 조건으로부터 생길 것이라고 관찰한다. 이게 뭡니까? 삼세 양중 인과입니다. 됐죠? 삼세 양중 인과. 이는 뭡니까? 여기서 물론 업과 오염은 됐죠? 그죠? 무명행 애취유 됐죠? 여기서 무명 애취는 뭡니까? 오염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행과 유는 뭐였습니까? 업이었죠? 아, 다 했어요. 17장에서 다 했어요. 아, 모르는 분은 뭡니까? 그렇거니 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내년쯤, 내년에 하려는 건 모르겠고, 그죠? 내년쯤에 되면, 아, 그 별거 아니네. 이래 됩니다. 그죠? 지금 알아들으신 분들도 거의 반 이상 다 알아듣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예, 삼체 영중인가의 핵심은 업과 과보입니다. 됐죠? 과보는 뭡니까? 식, 명색, 유깁, 촉수. 됐죠? 에이,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삼체 양중 인과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연기의 가르침은 바로, 그죠? 그 업과 과보를 핵심으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업과 업의 과보, 업의 회전과 과보의 회전, 업의 일어남과 과보의 일어남, 업의 상속과 과보의 상속, 행위와 행위의 과보가 계속된다. 이건 다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업과, 업의, 여기서 업, 업의 회전, 업의 일어남, 업의 상속, 행위는 뭡니까? 다 업과 동의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업의 과보, 과보의 회전, 과보의 일어남, 과보의 상속, 행위의 과보, 이거는 뭡니까? 다 우리는 그죠? 과보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업과 과보가, 그죠? 인과, 인과, 이렇게 해서죠? 삼세에 걸쳐서 지속되는 거. 삼세 양중 인과. 됐죠? 그게 12연기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연기가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저 도의 청경에서는 그죠? 우리가 그 조건을 파악하는 거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부타고 사선님이 18번에서 이렇게 개송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업으로부터 과보가 생기며 과보는 업이 그것의 근원이다. 업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상은 계속된다. 됐죠? 이게 바로 윤회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삼세 양중 인과로 업을 근원으로 해서 업과 과보의 관계로 지속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19번부터는 뭡니까? 응용입니다. 응용.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가 이와 같이 관찰할 때 과거 등에 대해서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다는 방법으로 설한 앞에 6번에서 나왔으면 되죠. 16가지 의심이 모두 사라진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응용입니다. 업과 업의 과보 외에는 달리 행위자가 없다.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예, 단지 업이 있고 업의 과보의 흐름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업과 과보의 흐름만 있을 뿐이지. 그죠? 업과 과보로 대표되는 정신물질의 흐름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뭡니까? 참나, 진나 대하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여기서 행위자 대신에 뭡니까? 한국 불교에서 널리 통용되는 참나, 진화, 대화를 넣으면 됩니다. 업과 업의 과보 위에 달리 참나, 진화, 대화는 없다.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는 모든 존재와 모태와 태어날 곳과 거주와 거처에서 오직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일어나는 정신물질만이 드러난다.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는 원인의 배후에 다른 짓는 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짓는 자 뭡니까? 아뜨만, 참나, 진화, 대화. 됐죠? 그죠? 과보가 일어나는 것 위에 과보를 경험하는 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원인이 있을 때 짓는 자라 하고 과보가 일어날 때 경험하는 자라 하고 세간에서 통용되는 명칭으로 현자들이 인습적으로 표현할 뿐이고 바른 통찰적으로 바르고 그래도 세상에는 짓는 자, 경험하는 자가 있지 않냐? 그거는 인습적인 표현이다. 됐죠? 그렇죠? 그죠? 저도 이야기할 때 내가, 제가 이래 합니다. 그죠? 제가 이러면 아, 스님은 엉터리라고. 에? 나라는 게 없다는 거 왜 제가 이렇게 하냐고. 그래 따지면 그 사람이 또 무식한 사람입니까? 제가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상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되죠? 세상에는 인습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죠? 저를 들어 강묵이라 합니다. 되죠? 강묵스님이라 합니다. 강묵스님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이 모여서 찰나생 찰나면 흘러가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되죠? 그죠? 근데 이걸 그죠? 강국스님이라 안 하고죠. 오온이 모여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흘러가는 사람이여 이래 하면 뭡니까? 말이 깁니다. 그죠? 그 말할 때 벌써 핵심은 다 갚고 말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강국스님 이러면 됩니다. 그죠? 볼펜이 있었는데 뭐 이걸 하고 볼펜을 해야지. 그죠? 예? 그죠? 그 이름도 잘 모르겠다. 그죠? 꼭다리 뭐 스프링 뭐 심 이런 거 뭉친 거 이래 하면 되게 됩니까? 아, 깁니다. 그죠? 그러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소나타 이래 하면 되지. 22,000개 부품을 새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부품 22,000개 적으려면 뭡니까? 한 100페이지쯤 되겠죠. 그죠? 이런 부품이 있는 거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습적 표현입니다. 인습적 표현은 이건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습적 표현을 갖고 이것이 실체다. 실체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됐죠? 소나타는 이름일 뿐입니다. 됐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강무기는 뭡니까? 인습적인 표현입니다. 됐죠? 무슨 소리 알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부다가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죠? 세간에 통용되는 명칭으로 현자들이 인습적으로 표현할 뿐이라고 바른 통찰지로 바르게 본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예, 스승들께서 말씀하셨다. 업을 짓는 자도 없고 과보를 경험하는 자도 없다. 와, 이걸 갖고 뭡니까? 윤회도 없다. 아이고 무시라. 업 짓는 겁니다. 정말로. 됐죠? 그죠? 업을 짓는 자도 없고 과보를 경험하는 자도 없다. 이게 엄마야 윤회가 없는 모양이다. 엄마야. 왜냐면 이제 이런 거를 잘못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업을 짓는 자도 없고 과보를 경험하는 자도 없다. 순수한 법들만이 일어날 뿐이니 이것이 바르게 봅니다. 됐죠? 우리가 그죠? 지혜로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순수한 법들만이 일어날 뿐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윤회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죠? 주석서 여러 군데서 뭡니까?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을 윤회라 합니다. 됐죠?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 금생에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 내생으로 다음 생으로도 지속되는 거 그거를 윤회라 합니다. 됐죠?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은 금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업을 지었으면 과보가 옵니다. 됐죠? 그 과보가 금생에서 다 안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생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거를 윤회라 합니다. 됐죠?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 지속되는 거, 내생으로 지속되는 거,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됐죠? 우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순수한 법들만이 일어날 뿐이니 이것이 바르게 봅니다. 이와 같이 업과 과보가 원인과 함께 나아갈 때 씨앗과 나무 등처럼 그 시작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 무시무종이라 했습니다. 이거 하다가 또 제가 뭡니까? 지가 많이 까먹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불교에서 우주는 우리 그죠? 그 세기경 맞지만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디가니까 25번째 세기경 같은데 보면은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거듭하는 거로 반복하면서 무시무종인 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미래의 윤회에서도 업과 과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외도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견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중생이라는 인식을 가져 영원하거나 허무하다고 보아 서로서로 모순되는 62가지 견해를 가진다. 우리 디가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견해의 올감에 묶인 그들은 가래의 흐름에 떠밀려가고 가래의 흐름에 떠밀려간 그들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부처님이 제자인 비구는 초월지로 이 심심하고 미묘하고 공한 조건을 통찰한다. 과부에 업이 없고 업에 과부가 없어 그 둘은 각각 공하지만 업이 없이는 과부가 없다. 마치 태양과 보석과 소똥 속에 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밖에 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오 연료로부터 생기듯이.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태양이 있고 소똥이 있고 이러면 그죠? 이거다가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 그죠? 여기 소똥이 있어요. 여기 보석은 뭡니까? 우리말로 요새 말로 렌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걸 해놔 뭡니까? 이래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초점 여기 딱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연이 조건이 화합하면 불이 있지만은 불은 태양, 그죠? 이 보석 안에 없습니다. 됐죠? 이 불은 뭡니까? 이 태양 안에 있는 거 아니고 보석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소똥에 있는 거 아닙니다. 됐죠? 태양, 이 뭡니까? 렌즈,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소똥이라는 이것이 조건이 화합될 때 그때 불이라는 게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됐죠? 그 비유가 지금 거기입니다. 그들밖에 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오. 그렇죠? 태양과 보석과 소똥 속에 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들 밖에 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맞죠? 연료들로부터 불이 생기죠. 그죠? 조건이 맞을 때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업 속에 과보가 없고 업을 떠나서도 없고 업이 과보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업은 과보가 공하고 업에 과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업을 의지하여 업으로부터 과보가 생길 뿐 신도 없고 범천도 없고 윤회를 만드는 자도 없다. 원인과 조건 따라 순수한 법들만이 일어날 뿐이다. 됐죠?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됐죠? 그죠? 그 외에 여기서 말하는 신, 범천, 윤회 이런 거는 그죠? 전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방편적인 언어입니다. 그죠? 자, 원인과 조건 따라 순수한 법들만이 일어날 뿐이다 했습니다. 그죠? 됐죠? 오온은 법입니다.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을 윤회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그죠? 안것의 통찰지랍니다. 냐따 빠르냐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음이죠. 20장 할 때 요 나오니까 그죠? 그때 하겠습니다. 그죠? 그가 이와 같이 업의 회전과 과보의 회전으로 정신 물질을 파악한 뒤 삼시에 대한 의심을 버릴 때 모든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을 죽음과 재생 연결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것이 안것의 통찰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20장에 3번 참조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때 다시 하겠지만 그죠? 우리 이제 여기서 그죠? 그 통달지라는 말을 씁니다. 빠리냐라는 말을 씁니다. 빠리냐를 우리는 저 통달지로 옮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세 가지 통달지를 부타고사 스님은 20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안것의 통달지, 조사의 통달지, 버립의 통달지. 이제 요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것 무엇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서 생긴 통달이냐. 그냥 안것의 통달이냐 하면은 뭐겠어요? 견청정과 도의청정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정신물질과 정신물질을 조건을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이미 알한 것의 통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사의 통달지가 있겠죠? 무엇이 조사의 통달지겠어요? 우리 20장에서 이야기하는죠? 도, 비도, 직견청정. 무상고, 무화를 봉직적으로 우리 그 통찰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우리는 그 조사한다 그랬죠? 그죠? 조사가 뭐 경찰에 뭐 범인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조사한다는 것은 무상고 무화를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죠? 키워드는 항상 무상고 무화입니다. 그 무상고 무화를 그죠? 통달에 들어 아주 그죠? 빵 터지면은 어떻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버려지겠죠? 그죠? 집착이 버려지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버림의 통달지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통달지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은 뭡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 안것의 통달지고, 그죠? 20장은, 그죠? 조사의 통달지고, 21장은 뭡니까? 버림의 통달지가 됩니다. 됐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다섯 가지 청정 가운데, 여기서 네 가지 청정이 들어갑니다. 견청정과 도의 청정은 뭡니까? 안것의 통달지입니다. 됐죠? 도, 비도, 직견 청정은 뭡니까? 버림의, 죄송합니다. 조사의 통달지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행도 직견 청정에서 있잖아요. 우리 방가냐나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크게 약하면 행도 직견 청정은 버림의 통달지입니다.
통달지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죠? 이 세 가지 통달지가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직연이 청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과가 체득이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이따 갑니다. 그죠? 이제 어쨌든 통달지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통달해야 그걸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2번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한다. 과거의 업을 조건하여 생겨난 무더기들은 그곳에서 소멸된다.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업을 조건하여 생겨난 무더기들은 그곳에서 소멸된다. 그러나 과거의 업을 조건하여 일생에서는 다른 무더기들이 생겨난다. 됐죠? 다른 무더기 똥놈 쳐놓으십시오. 자, 단 하나의 법도 과거의 생으로부터 이 생에 건너온 것은 없다. 맞죠? 과거 생에서부터 여기서 갖고 온 사람 있어요? 대단합니다. 예? 온 갖고 온 게 있어요? 아닙니다. 그죠? 자, 이 생에서도 업의 조건으로부터 생겨난 무더기들은 소멸할 것이다. 미래 생에는 다른 무더기가 생겨날 것이다. 그죠? 단 하나의 법도 이 생에서 미래생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갖고 우리는, 그죠? 그, 우리 그 미른다 왕문경에서 있잖아요. 그죠? 나가세나, 그죠? 그 스님은 촛불의 비유를 갖고 됩니다. 내가, 이 머리가 이리 나빠요. 아까 밑에 우리 종무소에서, 그죠? 촛불 두 개 준비해 달라고 올라올 때까지는 생각하고 왔거든요. 올라오고 안녕하세요 하고 싹 다 까먹어버리세요. 지금 한 게 또 생각나는. 우리 예를 들어 이거 뭐 촛불을 잡시다. 그죠? 됐죠? 그죠? 자, A라는 촛불과 B라는 촛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이 붙고 지금 불이 붙고 있는 거 보이시죠? 불이 붙고 있으면 되죠? 이래 갖고 이런 불을 딱 붙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붙었어요. 그럼 이 불에서 이 불을 관계 이 촛불에서 그죠? 이 초에서 이 양초에서 이 양초로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양초는 지금 아무리 불을 붙여줘도 이 양초는 가만히 있습니다. 됐죠? 이 스스로 지금 타들어갈 뿐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조건에서 이게 뭡니까? 불이 붙여지면 이건 또 뭡니까? 이 오온의 이 양초에서 이것이 전개될 뿐입니다. 됐죠? 이 초에서 이 초로 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봐도 뭡니까? 이 뭐 조건이 온도가 한 200도, 200도인가 250도인가 300도가 넘어가면 불이 생기죠? 아닙니까? 그 조건을 만들어줬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보면 뭡니까? 이 촛불에서 이 촛불로 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그렇지만은 이 촛불에 의해서 이 촛불이 불이 붙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은 이 촛불에서 이 촛불로 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금생의 오온, 이것이 내생의 오온이라 합시다. 금생의 오온에서 내생의 오온으로 넘어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업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다음 생의 최초의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뭡니까? 그 생에서의 전혀 다른 뭡니까? 그죠? 오온이 또 전개가 됩니다. 됐죠? 전개가 돼서 이제 타들어갑니다. 그죠? 오온이 타들어가서 뭡니까? 거기 되면 이것이 그죠? 죽음의 마음으로 딱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생에 또 그죠? 예. 그죠? 그 불로 뭡니까? 업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탁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생에 또 오온이 전개가 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금생의 오온에서 내생의 오온으로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생의 오온에서 그 다음 생의 오온으로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단지 뭐만 여기서 전해집니까? 업과 과보. 됐죠? 그죠? 업과 과보라는 그 조건만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저 방금 읽은 이야기가 우리는 이렇게 촛불의 비유로 그죠? 적용시켜 보면 될 겁니다. 22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이와 같이 꿰뚫어한다. 과거의 업을 조건하여 생겨난 무더기들은 그곳에서 소멸된다.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러나 과거의 업을 조건하여 이 생에서는 다른 무더기들이 생겨난다. 됐죠? 다른 무더기들이 생겨납니다. 단 하나의 법도 과거의 생에서부터 이 생에 건너온 것은 없다. 그죠? 자, 이해됐을 겁니다. 이 생에서도 업의 조건으로부터 생겨난 무더기들은 소멸할 것이다. 미래 생에는 다른 무더기가 생겨날 것이다. 단 하나의 법도 이 생에서 미래 생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됐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따고사 스님이 여섯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됐죠? 여섯 가지 사실을 들어서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처럼 촛불의 비유를 했으면 땡 끝났을 건데, 그죠? 어쨌든 이제 여섯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스승의 입에서 나온 암송이 제자의 입에 들어가지 않지만, 제자의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의 입에서 암송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됐죠? 그죠? 스승이죠? 제자들한테, 그죠? 그죠? 뭐, 굉장히 좀 그럴듯한 개송을 하나 딱 읊어야 되는데,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스승이 제자한테, 그죠? 아니짜 왔다고 상카라, 그죠? 우빠다 와야 담미노.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스승의 입에서 제자의 입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사탕 단 하나라도 들어간 게 없으면 되죠? 그죠? 아니짜 왔다고 상카라. 이래 했으면 되죠? 그러면 제자의 입으로 직접 들어간 건 없지만 뭡니까? 제자한테 전승이 되죠?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오는 변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암송이, 그죠? 제자 입에서 암송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비유입니다. 환자의 대리인이 마신, 이거는 좀 우리가 옛날에 좀 거기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좀 무당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또 병치유하는 것도 있어요. 인도에는, 인도가 특히 그죠. 아타르바베다 이런 데 보면 그죠. 아, 딱 정말 핵의 망치가 있잖아요. 막. 아, 딱 무당도 그런 상무당이 없어요. 무조건 병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기를 됩니다. 그죠? 환자의 대리인이 마신 마법의 약이 환자의 배에 들어가지 않지만, 환자의 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이 낫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이런 게 있대요. 그죠? 그죠? 환자가 아픈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죠? 환자가 너무 아파갖고 약도 못 먹을 지경입니다. 이제 꼴딱꼴딱 죽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 약을, 마법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리인한테 약을 먹인다는 겁니다. 약을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리인이 약을 먹은데 저 사람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비유를 하는 게 되게 핵의망치가지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인도 아타르바베다 보면 이런 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스님이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인도에서 베다 전공했습니다. 불교 전공인 게 아니고, 힌두교 베다, 그죠? 사베다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화장을 잘한 얼굴이 거울 표면 등의 얼굴의 영상으로 옮겨가지 않지만, 옮겨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됐죠? 분칠 잘, 화장 잘 해가 거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이 나타나죠? 그쯤 지금 거울 속으로 실제로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아, 여 등불 나오네요. 아, 또 붙다고 선생님 괜히 욕을 해놨더만, 그죠? 아, 죄송합니다. 자, 등불이 하나의 심지로부터 다른 심지로 옮겨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불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됐죠? 그죠? 제가 방금 그 보기를 들은 겁니다. 이게 네 번째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또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 법도 과거생에서 이생으로 혹은 이생에서 내생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과거생의 무덕이 감각장소 요소, 온처계지요. 한자로 적어놨죠. 온처계를 조건으로 이생의 무덕이 감각장소 요소, 즉 과거 전생의 온처계를 조건으로 해서 금생의 온처계가, 혹은 뭡니까, 금생의 온처계를 조건으로 내생의 온처계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됐죠? 그죠? 이 조건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업과 과보로 했잖아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비유를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23번에서는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보기로죠. 구체적인 신뢰로 눈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요소 다음에 일어나지만 그것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인식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 좀 했죠. 그죠? 그죠? 우리 그죠? 대상이 나타나면 뭡니까? 그죠? 지나간 방과 방과의 동료, 방과의 끊어짐. 그 다음 뭡니까? 오문전향, 그 다음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럼 일곱 번 업을 짓는 마음, 등록하는 마음. 이래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각각의 찰나의 순간은 뭡니까? 앞에 마음에서 뒷마음으로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 마음은 인하고 사라지고, 인하고 사라지고, 이밖에 없어요. 인하고 사라진데 어떻게 됩니까? 전부 업과 과보 있잖아요. 그 조건에 의해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인식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마음과 뒷마음은, 앞마음에서 뒷마음으로, 그죠? 전달된 건 하나도 없지만 뭡니까? 업과 과보의 관계는, 그죠? 그죠? 예, 엄격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요소 다음에 일어나지만 그것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다음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생연결에서 아르마리의 상속은 계속된다. 앞의 아르마리는 부서지고 뒤의 아르마리는 그것으로부터 생긴다. 그들에겐 틈이 없고 사이가 없다. 이걸 우리는 등무관념이라 합니다. 이로부터 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재생연결은 생겨난다. 됐죠? 예.
우측은 좀 이거 우리가 뭐 파동에서 힘이 전달되는 그런 거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충분히 저는 증명된다고 봅니다. 됐죠, 그죠? 하나의 파동은 여기서 뭡니까? 파동은 여기서 힘이란 건 딱 일어났다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좀 힘이란 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시피 업과 갑은 뭡니까? 한 번 좀 업을 지으면은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은 뭡니까? 지었음. 까따 따라 그랬죠? 했어요. 안 했다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적어드렸어요. 우리말로 뭐 지었음입니다. 업의 핵심은 지었음입니다. 한번 딱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힘이 과부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됐죠? 과학의 법칙이죠. 맞죠? 그렇잖아요. 강한 힘이 한번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끝까지, 그죠? 그 힘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업의 핵심은 지었음입니다. 그죠? 어디서 지었냐? 그죠? 공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전생에 미국 뉴욕에서 지었으니까 금생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아무 영향을 안 주겠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공간은 불교에서 우리 아비다문에서 보면 이거는 개념입니다. 됐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뭡니까? 업을 딱 지었으면 예, 거기에 맞는 조건이 생기면은 과부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아, 내가 100억 년 전에 지었으니까 지금 과부가 안 오겠지. 죄송합니다. 지은 것이 중요합니다. 100억 년이나 시간은 불, 아비다문에서 보면 개념이죠. 100억이라는 100억 년이라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이 맞아야죠, 그죠? 예,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은 과부를 가져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과학적으로도 아주 맞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업의 법칙의 핵심은 지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 정리해서 이렇게 강조해 준 사람은 이거 여기 분명히 나왔는데 이거 와 이래갖고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제가 딱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핵심입니다. 제가 눈이 전에도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10년 전에 이거 제가 저는 편집까지 전부 제가 해갖고 있잖아요. 교정하고 인덱스 만들고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1대1 대회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년 뒤에 뭡니까? 예. 요새 요번에 공부하면서 보면 그죠?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예, 핵심입니다. 그죠? 업의 핵심은 지었음입니다. 지었기 때문에 과부는 가져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그거는 개념일 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업은 겁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거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하고 음미를 하니까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절대로 불선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예. 절대로 있잖아요. 절대로 불선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전에 지어난 거 어떻게 하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업을 만진다면 이 선업이 이전에 지었던 불선업을, 그죠? 방해하는 업이 되고, 과부를 낳을 때 방해하는 업이 되고, 파괴하는 업도 된다고 부탁구 선생님이 분명히 정리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 언제 어디서든, 그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예, 저는 이 메시지, 이 교훈 하나면은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 이러면 그죠? 안 짓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게 뭡니까?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됐죠? 이 노력을 우리는 수행이고 정진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사실 수행 노력 중에 최고의 노력은 뭡니까? 사마타 비파사나잖아요. 됐죠? 본삼매 체험하면 악도 떨어진다 그래서 안 떨어진다 했어요. 딴 거 아무리 해로운 업을 많이 지었어도 본삼매 한번 딱 체험하면 뭡니까? 이제 굉장한 선업이기 때문에, 그죠? 이 선업의 효과로 뭡니까? 나머지 있잖아요. 불선업 좀 지은 그 과보가, 그죠? 그죠? 깨골 하려는데, 그죠? 여러 가지 불선업을 많이 지었어요. 이 불선업들이, 그죠? 그 중에 강한 불선업이니까 그러죠? 다음 생, 재생에서 깨골 하려는데 뭡니까? 본삼매를 체험한 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이라고 뭡니까? 천상에 딱 태어나 뵙니다. 됐죠? 표현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있잖아요. 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한다.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조말이다 그죠? 23번 그죠? 계속 부분입니다. 그것 다음에 생기지 않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재생 연결해서 아르마리의 상속은 계속된다. 앞의 아르마리는 부서지고 뒤의 아르마리는 그것으로부터 생긴다. 그들에겐 틈이 없고 사이가 없다. 이로부터 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재생 연결은 생겨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죠?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넘어갑니다. 그럼 24번입니다. 그와 같이 그는 죽음과 재생 연결을 통해 모든 법을 안다. 모든 측면에서 정신물질의 원인을 파악하는 그의 지혜는 깊어지고 16가지 의심은 말끔히 제거된다. 이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방법으로 일어나는 8가지 의심, 이건 담마상관이, 이건 이제 곧 담마상관이 나올 겁니다. 담마상관이 또 의심은 8가지입니다. 불법성계, 과거 미래, 그 다음에 과거 미래 연기법에 대한 의심, 이거를 8가지 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기에 대한 이해 있잖아요.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삼세에 대한 모든 의심이 말끔히 사라진다. 이렇게 부다부다 스님이 24번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25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삼세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얻은 지혜를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 있는 그대로의 지혜, 바르게 봄이 봄과 동의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조건에 대한 이해, 업에 대한 이해, 이것이 바른 이해가 있으면은 삼세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은 이와 같이 쓰라기셨기 때문이다 해서, 그죠? 우리 빠띠 삼비다마카 무해해도에 나타나는 이제 그 경문을 쭉, 이제 그걸 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무상을 마음에 잡도록 할 때 그는 어떤 법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가, 어떻게 바르게 봄이 있는가, 네, 등등해서, 그죠? 그 다음에 괴로, 무상 나오면 괴로운 무아, 무상고 무아 항상 나오죠, 그죠? 자, 무상을 마음에 잡도록 할 때 그는 표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했으면 되죠. 자, 우리 표상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무상에 대한 정확한 깨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표상이, 이미지라는 게 생각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뭐,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전부 이미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뭡니까? 전부 찰나생 찰나멸일 뿐입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찰나생 찰나멸이잖아요. 무상에 대해서 사무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뭡니까? 표상으로 알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에 사무치면은 안이 있다. 그러니까 무상해탈에, 그죠? 그 무상해탈을 체득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나옵니다. 청정노론에 나오고 이미 그죠? 주석서 문헌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이 대승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좀 우리 공무상무원이 그 환경 정행품 같은 데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예, 막 그래 한번 쭉 보십시오. 예, 그래 쭉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13쪽입니다.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 여섯 쪽입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지혜, 바른 견, 의심을 여긴 것이라는 이 법들은 뜻도 다르고 문자도 다른가? 아니면 뜻은 하나이고 문자만 다른가? 있는 그대로의 지혜, 바른 견, 의심을 여긴 것이라는 이 법들은 뜻은 하나이고 문자만 다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결론으로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자가 이 지혜를 갖출 때 부처님의 교법에서 안식을 얻은 자, 발판을 얻은 자, 태어날 곳이 정해진 자, 작은 수다원. 됐죠? 이 정도 알면 뭡니까? 예루가를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됐죠? 아직 예루가는 못 얻었는데 작은 예루가를 얻은 사람, 작은 수다원. 됐죠? 그 정도로 불린다는 겁니다. 됐죠? 업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직 못 깨달았어도 뭡니까? 그 업과 과보에 대한 이해, 찰나생 찰나멸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작은 수다원이라고 불린다고 그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뭡니까? 부처님의 교법에서 안식을 얻은 자. 됐죠? 안식은 불교 용어입니다. 제7안식교회라고 저거 갖다 쓰는데, 안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숨이 편해진다는 말입니다. 됐죠? 우리가 불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은, 연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비로소 안식이 됩니다. 됐죠? 됐죠? 여기 안식입니다. 됐죠? 오, 아이고, 죽어갖고 지옥에 태어나면, 아이고, 절대자가 있는가, 아이고, 있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아이고, 내 팔자. 그 사람들 절대자가 있으면 저는 절대로 안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죠? 구원을 얻으려면 잘 보게 되니까 있잖아요. 계속 가슴 쳐, 아이고, 내 탓이오. 울고 눈물 줄줄 해야 되는데, 그죠? 불교에서는 뭡니까? 업이 원인이 되라 뭡니까? 됐죠? 업이 원인이다. 나는 선업지어야죠. 이러면 호흡이 편해지는 거, 여기, 그죠?
여기 안식입니다. 대체 불교 용어입니다. 안식은 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식이 안 됩니다. 부탁구사 스님은 그래서 여기다가 안식을 넣든지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너무 잘해서 그렇지, 그죠? 딱 정확한 표현입니다. 안식이죠? 호흡이 편안해지는 거. 됐죠? 그죠? 원인에 대한,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은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을 얻은 자라 했습니다. 발판을 얻은 자. 됐죠? 제가 뭡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금생의 해탈 열반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시기를. 저는 항상 이라 합니다. 그죠? 발판이나 토대나. 됐죠? 발판이나 아니면 토대라고 옮겨야 되겠어, 다음에는. 됐죠? 그렇잖아요. 업에 대한 이해, 그죠? 조건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죠? 이제 뭡니까? 그죠? 악도로 떨어져 나쁜 곳으로 막 윤회를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발판을 딱 디뎌야 되게 됩니까? 다시 뽕 올라가죠. 맞죠? 우리가 지금 경제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가가 계속 추락을 하면 뭡니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 최저점이다 하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올라간다. 뭐,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여기 윤회에서도 발판을 얻은 자라 했고, 그죠? 태어날 곳이 정해진 자. 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곳이 정해진 자. 이건 선체 태어난다. 이 말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수단을 부른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연기에 대한 이해, 조건에 대한 이해, 업에 대한 이해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죠. 27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 챙기면서 의심을 여의고자 하는 비구는 정신, 물질 둘 모두의 원인을 파괴해야 된다. 됐죠? 원인, 업, 조건, 이제 이런 거를 파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진도가 잘 나갔어요. 한 10분 쉬었다가 또 이제 그 20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